운동을 하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변화가 된 부분이 있나요? 술 먹던 돈, 배달시켜 먹던 돈이 없어지니까 식비가 많이 줄었어요. 그리고 이제 생활하면서 피로감이 훨씬 덜한 것 같아요. 우선 자신감이 매우 상승돼요. 왜 있잖아요. 남자들은 운동 후에 강한 펌핑감으로 거울 앞에서 힘주면서 만족해 하잖아요. 그 만족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. 사실 반신반의 하면서 쌤과 함께 운동을 진행하면서 웅쌤이 항상 하던 말이 있어요. 지금 운동을 하면 일주일 후에 나타난다. 이 말을 저는 믿지 않았어요. 그런데 하루하루까지는 아니고 일주일 단위로 미세하지만 제 눈에 몸의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. 그게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. 왜 있잖아요. 우리 머리 스타일링 잘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느끼더라도 내가 스스로 엄청 기분 좋고 뿌듯한 거, 그게 느껴지더라고요. 또 운동을 하면서 체력이 상승된다는 게 피부로 느껴져요. 제가 사무일을 하면서 A4용지 박스 하나를 들더라도 부들부들 거리면서 옮겼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거짓말 조금 못해서 양손으로 박스를 들고 다닙니다.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외관적으로 달라진 나도 너무 만족스럽고 힘이 세진 내 모습도 만족스럽고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는 주위 시선들도 좋고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상승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울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이 너무 좋습니다. 제가 사실 5년 정도 직장 생활하면서 운동을 거의 못했었거든요. 이게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은 안 하는데 회식 자리는 빠짐없이 참석하다 보니까 살도 쪘지만 그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항상 중성지방하고 고혈압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. 제가 군대 있을 때만 해도 검사 받으면 항상 정상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운동을 시작한 것도 이제 살 빼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시작한 거거든요. 근데 운동을 두 달 정도 하고 이제 정기검진 받을 때가 돼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거짓말처럼 수치가 정상으로 떨어진 거예요. 그래서 검사 결과 보고 와 진짜 앞으로는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유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.